아임 뚜렛은 대한민국 대중들을 속이고 뚜렛 증후군 환자들을 기만해버린 희대의 악질이다. 장애를 가진 척 연기하며 내뱉은 그의 대표적인 망언은 여러분들은 밥 편하게 먹는 거 감사히 하되 다 있다. 참고로 그는 비장애인, 즉 일반인이다. 자신이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로 떠오른 아임 뚜렛. 참고로 뚜렛 증후군이란 일명 틱장애로 불리우는 질환으로 눈을 깜빡인다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운동틱, 기침소리, 욕설 등의 음성틱이 있으며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임 뚜렛은 틱장애 때문에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드러내 인기를 끌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고군분투하며 먹는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400만회에 육박했을 정도이며 틱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자막이나 각종 추임새를 넣는 모습과 함께 운동틱을 이기기 위한 일종의 운동치료 개념의 콘텐츠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아임 뚜렛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큰 용기를 갖고 가감없이 뚜렛 증후군의 어려움을 보여준 그를 응원하고 또 응원했었다. 이로 인해 아임 뚜렛은 한 달 만에 무려 40만 명이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으며 유튜브 한 달 수익만 약 1천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생활하는 모습이나 증상, 훈련 등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포착되며 뚜렛 증후군이 맞는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음성틱의 경우 말을 하던 도중 어느 순간에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임 뚜렛은 말을 하다가도 어절이 끝난 뒤 쉬는 구간에만 증상이 선택적으로 나타났으며 방울토마토, 밥, 라면처럼 저렴한 식재료는 마구잡이로 흩뿌리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소고기를 먹을 땐 전혀 흘리지 않고 쌈까지 사서 잘 먹는다. 혈기 오지게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 와중에 소고기는 포기하지 못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임 뚜렛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아임 뚜렛은 홍정호라는 인물이며 학생 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홍정호라는 이름으로 힙합 디지털 앨범을 발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작이 들통나버렸다. 참고로 아임 뚜렛이 발매한 곡의 이름은 분수를 모르는 놈, 앨범명은 쓰레기. 혹시 본인 얘기? 심지어 아임 뚜렛의 대학교 동기라고 밝힌 B씨는 아임 뚜렛은 조리학과 출신으로 조리할 때는 날카로운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만약 영상이 나온 틱 증상이 그때도 있었다면 입학 자체가 안 되었을 것이라며 아임 뚜렛 조작설에 쇠기를 박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아임 뚜렛은 하얀 트리 마냥 모든 댓글 기능을 막아놓았는데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대한 헛소리를 적어놓기 시작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보다 못나면 멸시하고 잘나면 시기한다 라고 아임 뚜렛도 알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한 연기 때문에 실제로 뚜렛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을 의심하는 여론이 생겨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심지어 아임 뚜렛이 유튜브 카테고리를 설정할 때 선택한 카테고리는 코미디, 즉 뚜렛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저 웃긴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뚜렛을 조절 가능하냐는 조롱 섞인 댓글에 하트를 주며 이를 즐기는 모습까지 완벽한 쓰레기였다. 이후 심경을 밝히며 유튜브를 그만두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며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아임 뚜렛은 그새 마음이 바뀌었는지 글을 삭제하고 새 인사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다시 모든 영상을 공개하는 치졸함까지 보여주었다. 결국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에서 아임 뚜렛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보를 받는다고 글이 올라왔고 논란이 커지자 아임 뚜렛은 조작임을 시인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자신은 래퍼로 활동한 홍종호가 맞으며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장애를 과장한 것은 사실이나 틱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말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주일치 약물 처방전을 인증했는데 역시나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바로 처방받은 약의 용량과 기간이 너무 적고 짧다는 것. 사실상 이 정도 용량 및 기간의 처방은 초진이거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고 하며 일반인도 얼마든지 장애가 있다고 연기하고 우기면 마지못해 줄 수 있는 처방에 불과했다. 어쩌다 뚜렛 증후군을 이용해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게 된 건지 물어보는 질문에 아임 뚜렛은 이렇게 답했다. 사우스파크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뚜렛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며 누가 봐도 돈 때문인데 본인이 말하길 뭐에 홀렸는지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응합니다. 또 영감이 될 만한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보던 중 해외 영상 속 뚜렛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유쾌하게 본인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 아임 뚜렛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해 못할 개소리를 시전했다. 에휴. 신분세탁 장인이다. 논란이 터지고 영상을 비공개한 아임 뚜렛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채널 이름을 제니또로 바꾸는 역대급 신분세탁을 했는데 이후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사실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트콤을 제작하는 것이었고 유튜브는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행복동 12번지라는 가명을 가진 시트콤에는 총 12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한 달간 연출했던 아임 뚜렛 또한 등장인물 중 한 명이고 두 번째가 애니메이션 매니아 제니뚜이다. 대충 짧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인데 할 말이 없다. 이상이다.